안녕하세요. 자, 허키퍼키 노래 다들 어릴 때 이 노래에 맞춰서 신체 많이 움직여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 노래랑 함께 많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자, 지금 들어보신 노래는 뭔가 되게 느리죠. 이거 우리 신체 활동하는 노래인데 원래 전에는 뭐 다 같이 오른손을 안에 넣고 오른손을 밖에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노래했었는데 이 노래는 You put your hands in. 왜 이렇게 느리지? 자, 이 노래는 우리 킨더뮤직에서 한 3살 혹은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수업을 위해서 편곡된 버전이랍니다. 자, 이렇게 느린 이유 중에는 아이들이 신체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체기관에 대한 명명을 배우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조금 느린 속도이지만 자기의 신체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한국 노래로 많이 아시는 것은 오른손을 안에 넣고 오른손을 밖에 내고 이런 식으로 그 신체 중에서도 한쪽 부위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일 텐데 이 노래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오른쪽 왼쪽을 아직 접근시키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양손이라든지 양발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자, 1절 가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You put your hands in, you put your hands out, you put your hands in and you shake them all about. You do the hockey pocky and you turn yourself around. That's what it's all about. 라는 가사입니다. 자, 첫 번째 단부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put in을 생각하세요. Put in이라고 하면 put은 뭔가 두다인데 in, 안에 두다.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뭘까요? Put out. Put out은 밖으로 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You put 무엇을 your hands, your hand가 아니라 your hands니까 양손이겠죠. And you shake them all about, shake all about, 모두 흔들어. 오, 모두 모두 shake them. 우리가 한쪽이 아니라 양손이니까 shake them all about. You do the hockey pocky. Hockey pocky는 그냥 이렇게 hockey pocky. And you turn yourself about. Turn yourself, 너 자신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That's what it's all about. 이거 바로 우리가 하려던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손뼉 치면서 할 거예요. 자, 이 가사는 계속 2절, 3절, 4절, 5절 반복이 되는데요. 자, 2절 가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래 가사에서 앞에 부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 put your feet in. Feet라고 하는 거는 foot의 복수형이죠. Foot은 발을 이야기하죠. You put your feet in. 그러니까 양쪽 발을 안으로 넣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간 jump in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자, 3절은 You put your elbows in. Elbow. Elbow가 뭐죠? 팔꿈치예요. 그런데 elbows in이니까 양쪽 팔꿈치를 안으로, 양쪽 팔꿈치를 뭐 밖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밖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팔꿈치 위치로. 또 그 다음에 4절은 You put your head in, you put your head out. Head in, head out 하면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원의 밖으로 낼 수도 있고 안으로, 밖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5절 같은 경우는 You put your whole body in. 그러니까 몸 전체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You put your whole body out. Fit in 할 때는 약간 발만 쏙 들어가는 느낌이고 whole body in 할 때는 온몸을 써서 안으로 하면서 이제 안으로 훅 점프하고 또 you put your whole body out 할 때는 밖으로 확 뒤로 물러나는 그런 그 신체의 움직임의 크기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 노래로 즐겁게 활동을 해보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는 한 3살에서 4살 정도 친구들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래가 좀 느리게 흘러가고 또 우리 아이들과 그 느린 템포 안에서 각
각각 그 신체의 부위들이 인지하면서 함께 리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래로 편곡이 되어 있으니까 즐겁게 가사도 음미하시면서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